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 뎃, 구, 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 뎃, 구, 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굉장히 닭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관상닭을 한 곳에서 많이 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친구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부터 촬영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친구 라이트 브라마, 이 친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야, 이게 진짜 웅장하다. 볼 때마다. 네, 대표님은 항상 볼 때마다 이게 뭔가 뿌듯하시겠어요. 이게 딱 잘 커가고 이런 거 보니까. 7kg 나가고요. 얘가 4kg 나가. 7kg? 예. 와, 7kg. 와, 엄청 무겁겠네. 한번 들어봐도 돼요? 예, 들어봐도 돼. 아. 와. 와, 엄청 커, 엄청 커. 오, 7kg. 묵직하네. 와. 얘가 영국 친구죠, 영국 친구. 예. 신사. 예. 와. 얘가 그때 그 영상에 그 수탁 150만 원. 예. 야,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150을 주고 사갖고 온 거죠. 150을 주고. 예. 그래, 작년까지만 해도 얘들이 종란이 6만 원, 7만 원 나가고 병아리가 20만 원 넘었었어요. 아, 진짜. 진짜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네. 아, 이게 아무래도 관상닭의 가격이 정해지는 게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이게 희소성. 얼마만큼 적은 사람이 가지고 있냐. 그리고 얼마만큼 애들이 이쁘냐. 또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 종란이 나오냐. 뭐 고정이 얼마나 됐냐. 요런 걸로 이제 퀄리티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관상닭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아, 관심이 없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쁜 닭들 한 번쯤은 키워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야, 아니 얘네들 보통 하루에 암탉이 한 마리가 하나는 낳지 않아요? 이틀에 하나 정도 봐야 돼요. 이틀에 하나 한 마리. 하나 한 알. 야, 이건 진짜 괜찮다. 여러 가지로. 와. 아, 얘들이 라벤더. 예. 아. 라벤더, 이 청량대에서 원조에 가까운 애들이죠. 알색이 얘들은 변함이 없어요. 엄청 좋아요. 얘네가 청계 원조. 예. 라벤더. 라벤더. 멋있네. 자, 이제 이 친구가 모트드 브라마. 예. 아, 브라마도 종류가 뭐 화이트 브라마, 뭐 모트드 브라마, 뭐 골드 브라마. 그렇게 해도 뭐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응? 근데 총 여기 몇 마리가, 몇 종이 있는 거예요? 관상닭이?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5종 돼요. 15종? 네. 지금 이제 한참 대세되는 게 모텔도 코팅 단탕이에요. 아, 대세라면은 참 인기가 좋다. 인기 품종으로 보면 되죠. 그 인기 품종인데 가까이 들어가서 찍어도 될까요? 예. 아. 그 반탐이라고 하면은 사이즈가 애들이 거의 뭐 한 3분의 1 사이즈 막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애들이. 예, 얘들이 지금 성조거든요. 어, 이게 다 큰 거라고요? 예. 아, 얘들은 좀 아무래도 그 크기가 작으니까. 예. 알도 좀 작고 그러겠네요. 예, 작아요. 탁구공만 해요. 탁구공 뭐 이만 하겠네, 이만? 이만 하겠네. 예. 아, 얘네들은 이제 시골에서, 뭐, 가정에서, 닭장이라고 해서 엄청 막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이게, 아, 이 정도만 해가지고 딱 키워도, 어, 굉장히 이쁘겠네. 모트드 코칭 반탐.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제 이름 좀 외우죠. 이 친구들이 코칭 버프 반탐. 아, 어, 근데 너무 귀엽다. 역시 제 눈에 들어오는 닭이 제 생각에는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아내가, 오, 저게, 어, 나 저것도 아는데. 저거 페인트 실키. 그러면 얘네들이 퀄리티를 정해지는 게 또 성조의 그 모양새만 보는 게 아니고 또 그 성조만큼 얼마나 닮은 이새들이 나오냐. 얼마나 뭐, 그걸 고정이라고 하던데. 그 얼마나 고정이 되었냐. 딱! 이게 그거에 따라서 닭들의 퀄리티가 또 판가름이 되는 거군요. 야, 여기 염소도 있어요, 염소도. 와. 어, 저 들어가면 맞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무서운데? 야, 이 뿔이. 야. 어, 근데 뜨겁네? 예. 따뜻하네, 뿔이. 아. 근데 괜찮으신 거죠? 아,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닭장은 어떻게 짓고 또 여러 가지 꿀팁들을 배워갑니다. 아우, 대표님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별말씀을요. 닭 키우는 분들이 네. 사실 이렇게 키우는 게 좋은 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좀 내가 손수 야간 이겨서 좋은 알 가족들이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맞아요. 그게 닭 키우시는 분들이 항상 저도 그렇지만 이게 다 이제 먹다 보니까 또 좋은 거 알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편에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